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실한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. 우리 박옥희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옥희 선생님은 되게 이렇게 뭘 해오실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해요. 반짝반짝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.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뭘 가져왔을 때 다른 것보다도 얘가 뭐야? 이러면서 제일 먼저 먹었는데 딱 씹으니까 고소함이 있고 뭐 꼭꼭 씹히는 게 있더라고요. 줄기까지인데 쭉 뼈처럼 빼냈어요. 보니까 이게 특별한 게 끼워져 있어요. 자, 이게 뭐죠? 들깨 그거 피었을 때 아직 덜 익은 거 마르 들깨 마르지 않았을 때딱 요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이쁘죠? 이게 들깨입니다. 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. 너무 이뻐요. 그리고 여기 그 피도 노릇스름하게 입혀가지고 파란 연두색하고 노란색하고 조화롭게 돼가지고요.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하세요. 노란색은 울금을 좀 아, 넣었어요. 울금 넣었어요. 치자인 게 아니고요. 아, 울금이랍니다. 보통 이거 하면 치자액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, 울금이 치매에 좋다고 울금에 들깨가 열성이에요. 근데 울금은 참 시원한 성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체질이 안 맞을 때는 요렇게 맞춰도 되고요. 치자로 맞춰도 되고. 만약에 이제 나는 이걸 갖다가 들깨에서 더 성질을 따뜻한 성질로 완전히 가고 싶다. 그러면은 강황을 좀 강황 순강황만 하면 강황이 너무 세요. 그래서 강황을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섞어 갖고 만나게 좀덜 세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쁜 색이 나옵니다. 너무 이렇게 이뻐요. 꽃처럼. 이걸 제가 집은 거는 나중에 제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탕수를 탕수 여기 만드시 안에 그 감자도 돌고 사과, 양파, 파프리카, 파프리카 이제 노란색, 조홍색 네.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. 갑자기 하는 바람에 버섯은 좀 씻고 가고 데쳐놓고 못 넣었어요. 아이고, 제가 갑자기 한 저희가 잘못입니다. 그래도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. 손님은 갑자기 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자, 요렇게 하시고, 자, 여기에 혜택 받으려고 다시 끼워 놓겠습니다. 지금 이걸 들고 계셔요. 자, 어떻게 하시려고요? 이거 아까 뜨실 때 가져와갖고 사실 이걸 뭐 유인균을 못 넣었어요. 아, 뜨거울 때 그래서 하니까 너무 죽을까 싶어서. 한 그럼 지금 마리라도 더 뿌리시려고. 먹어야 하니까. 뿌리시려고요? 지금 조금 뿌리가 선생님 드실 거잖아요. 선생님 건강하셔요. 울금도 오래도록 많이 넣을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도 있죠? 유인균이 사실 이제 들어가면 다 좋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요. 저기 튀김할 때, 튀김 옷 이거 만들 때 제가 해가지고요. 좀 나눴습니다. 그렇게 했다가,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그 소스에다가 넣어가지고 2중, 3중으로 먹습니다. 그러다 분량이 많은데, 요렇게 또 뿌려가지고 즉석에서 뿌릴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, 여기에 좀 중앙에 놓을 살아서 걸요, 그죠? 움직이는데요. 가이에스가 좀덜 살아서 움직인답니다. 여기에 튀김에 이렇게, 그럼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이게 해서. 금방 튀겼을 때는 이게 감자가루에다가 이렇게 튀긴 거거든요. 그 밀가루 조금 섞고 그랬는데 이거 대가 없었어요. 아삭아삭했었어요. 근데 제가 이거 소스를 넣어가지고 좀 묵직해졌어요. 이제 감자가루 넣고 저는 그렇게 밀가루를 하죠. 잘안 써요. 웬만하면. 맞아요. 밀가루, 나중에 제가 밀가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기회도 있겠지만은, 이게 통밀가루 직접 빻아가 쓰거든요. 맞아요. 그렇게 하신대요. 이 밀가루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또 균들이 있고요. 그 밀가루에서 나오는 이제 특이한 그런 성분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또안 좋아진다 했고 이게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좋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거기다가 밀가루의 좋은 점과 또 우리밀을 빻아가지고 다 하시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감자가루. 감자가루 저는 감자가루가 하나도 안 보여서 몰랐는데 감자가루가 들어있네요. 곱게 그냥 분쇄로 갈면 됩니다.
아, 그 믹서. 예, 예, 그 감자를 깎아가지고 그냥 예, 예. 그 넣어 믹서기에 넣어갖고 예. 분쇄기로 싹 돌리면 됩니다. 그러면 아, 풀처럼 나와요. 아, 풀처럼 나와요. 그러면은 그 액이 있잖아요, 감자 액. 밑에 깔아놓는 거에. 예. 깔아 전분. 아까는 전분은 깔아놓고 액은 위로 떠잖아요. 네네. 근데 예. 이거 튀김할 때는 전분까지 넣고요. 예, 예. 그냥 다른 거 할 때는 전분은 버리고 위에 것만 먹는 거예요. 아, 그래요. 어, 튀김할 그럼 전체를 섞어가지고 네네. 이거 하고요. 예. 그럼 제가 일단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같이. 아, 이거 같이 뭐. 같이 요렇게 해서. 아, 요렇게 먹는 제가 거군요. 만드는 호박식초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. 호박식초, 예. 유인균 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, 저희는. 네. 그게 다 주가 되니까요. 지금 오참을 끓여가지고도 이거 유인균 넣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에다 놔놓거든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확실히 상하는 게 없더라고요. 오참을 맞아도. 아, 그거는. 아,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. 예, 예.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한 주전자 끓이잖아요. 네. 그러면 2, 3일 먹거든요. 예, 예. 2, 3일 먹을 동안에 한 병은 상할 수가 있거든요. 예, 마지막에. 예, 예. 근데 마지막까지 안 상해요. 그래, 항상 오참을 마지막 부분은 버려지고 새로 끓이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오참을 끓이면서도 제가 끓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즐겨 드세요. 그럴 생각을 못 했네요. 어, 모든 물은 끓여야 되겠다. 둥글레 차도 끓여야 되죠. 네, 오만 거 다 그래요. 오만 거. 오만 거 다. 오만 가지. 근데요. 그 이 너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. 안에 그 저, 매력적입니다. 네, 그 들깨가 톡톡 씹히는 게. 네. 네.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. 그래. 건강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. 이러니 내가 얘가 또 움직이니까 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건강이 살아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선생님 그런데 요거 만드신 거는 네.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냥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. 이건 튀기면 되는 거고 네네. 그렇죠? 어. 이건 그냥 야채 그냥 골고루 썰어 나갖고 그 간장 근데 저 간장을 조금 부어야 돼. 예예예. 예, 예. 유인균으로 응. 만든 간장. 소금, 응. 소금 안 넣고 그냥 간장 약간 붓고 물을 예. 끓인 다음에 전 그 전분. 예예. 예. 전분 하고 식초를 넣어야 하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식초를 넣어야 하는데. 호박식초. 네, 호박식초. 호박식초 넣고. 네, 그리고 이제 먼저 익어야 할 거 감자나 뭐 이런 거는 먼저 익어야 할 거 먼저 넣고 나중에 그. 어, 예, 예. 감자만 익히면 나머지는 그냥 네, 먹어도 그냥 되니까요. 한 번만 두르륵 하면 돼요. 네, 예. 아, 이거 진짜 매력적입니다. 들깨 이파리도 예. 넣었는데 그냥 아까 칼했는데 없어졌어요. 예, 예. 여기 들깨 잎사귀입니다.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. 식초는 확실히 내가 만드는 거 그냥 구우니까 부담이 없어요. 네. 많이 부을수록 많이 넣어도 이렇게 한번 탁 끓이면 그렇게 예, 예, 많이 안 그게 날라가 버리니까 예. 그게 아 이건 안 시큼해요. 네. 그다음 안 시큼한데 그냥 요것만 먹었을 때 먹는 거에 따라 다르죠. 저 방금 제가 양파를 먹었는데요. 채소나 이런 거 먹게 되면 좀 새콤한 맛이 또 나겠죠. 약간 이건 약간 새콤 파프리카 향. 맛있습니다. 아, 저희, 버섯을 넣었었어야 되는데. 아, 버섯도 안 넣어도 이 정도인데 버섯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멋진 작품입니다. 여러분들 사실 이제 들깨가 지금 시기에 딱 이렇게 하기가 좋아요. 그쵸? 지금 말고는 없어요. 그쵸? 지금 시기에 딱 좋은데 안 그럼 냉동시켜야 되는데 그럼 들깨 말고도 아, 안 그래도 이렇게 활용할 갑자기 수 있을까? 나물을 그 예. 나물 고구마 순 하잖아요. 예, 예. 고구마 순 이렇게 한번 쭈글거리면 먹잖아요. 예, 예. 그 이파리 다 버리거든요. 예. 그 이파리를 저는 살짝 데쳐갖고 말라갖고 예. 그냥 묵나물을 해 먹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그거 아. 사람들 다 버리는데. 아 맞아요. 저, 예. 저도 고구마 순 잎사귀 예. 버리는 거 많이 봤어요. 네, 예, 다 버려요. 그래가지고 그걸 묵나물을 하는데 그걸 담갔어요 어저께. 그걸 튀겨갖고 이렇게 하려고. 예.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. 지금 아. 안 먹으면 못 먹는데 그쵸. 그 묵나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진짜 오만 가지 다 할 수 있어요. 네. 이런 활용을. 그럼 뭐 잎사귀를 보통 아 맞아 고구마 잎사귀 그 버리는 걸 네네. 살짝 그거 데쳐 갖고 말려요. 데치지 않으면 쓰레기가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살짝 데쳐 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거 말린 걸 갖다 이렇게 튀기면. 산나물처럼. 네, 산나물처럼 묵나물 해가 그리고 살짝 이렇게 삶아 갖고 꼭 짜가지고. 맞아요. 네. 그대로 말리면 부서지는 건 맞아요. 네네. 나중에는 안 되니까. 어우, 정말 멋집니다. 이게, 그런 힌트가 참 저희
저희한테 여러분들이나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산나물도 살짝 데쳐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튀겨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튀김이 안 좋다라고 얘기는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좀 간간히 드시면은 우리 식물성 기름이잖아요. 그런 것도 취할 수도 있고. 오늘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뭐 조금 이따가 저희들 먹을 거거든요. 여러분들 먹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원으로 오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네.